아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네. 오늘 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업을 이 꽃에도서도 뭘 떼는 것 같고 네. 잎도 한두 장 정도 떼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파리들은 다 정해졌었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날씨가 고온기를 네. 10월달에 겪다 보니까 네.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 겁이 네. 나서 못 갔던 것들 있죠. 네. 네.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이제 없어진 이파리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네.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네. 노엽에 영양분을 먼저 많이 주다 보니까 네. 굳이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 네. 이파리를 꺾어주고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는 것 같이 아. 모가 죽어도 꽃은 핍니다. 살아있는 애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를 보시게 해주는 과정 중에서도 꽃이 피어가지고 착과되어 있는 애들 중에 네. 1번관을 제거하고 그다음 나머지 꽃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말고 1번관은 왜 제거해주죠? 1번관도 어차피 상품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전체를 다 크게 키우려면 은 네. 1번과가 없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아,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1번가가 유독 크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희한하게 1번가들이 기형가가 잘 나오더라고요. 예, 어미의 몸을 찍고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와중에서도 네. 기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꽃이 1번가 꽃은 나오면서 피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벌이 수정을 못 시켜가지고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딸기는 네. 그 장 네. 1번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1번가를 떼서 나머지 고루고루 가져가니까 예. 이제 노엽을 제거를 해주는데 과를 키우는 이파리하고 노엽하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이제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아, 색깔부터? 예. 이게 연녹색의 광택을 띈다고 했을 때, 노엽 같은 경우는 진녹색의 광택이 없는 상태. 아, 광택이 완전 죽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이파리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뭐 한두 장 정도가 나오는 형태인가요? 예,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나와요. 두 장 정도? 예. 이건 혹시 작업하시고 원래 관행대로 그 아트플랜 처리하시나요? 그러면? 아트플랜 기본적으로 네. 처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네. 주야간 온도가 워낙 네. 이제 차이도 나고 낮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물만 뿌려도 기형과가 생깁니다. 아,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꽃 피었을 때는 웬만하면 약이나 기타 등등을 자제하고 전체 착과가 되면 그때 그 이후에 다른 연면시비 제품들 꾸준하게 이제 방지를 하죠. 그 와중에 아트플랜은 무조건 섞어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이제 그 동력분무기에서 이제 그 연무기로 넘어가는 시기. 예, 그렇죠. 아. 저도 1년 있다가 좀 배웠네.